3절, 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81페이지.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오늘 이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카톨릭이 어떤 부분이 좀 이제 다른지,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 어떤 부분을 이제 정확히 알고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뿌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신학자분들이 신학 체계를 정립하고자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분들이 설명을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부터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부터 사도신경의 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 침례교 중에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안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는데,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 취급하는 또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다녔던 그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사도신경을 안 한다라고 막 그 어떤 다른 교회가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이단이다 막 그러더라고요.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단이다. 사도신경 안 한다고 이단은 아닌 것이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신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도신경 안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인지를 하면은 사도신경이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도신경 하면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의 마인드로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 그건 사도신경을 하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사도신경 안 하다가 그냥 사도신경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둘 다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 사도신경 안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 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한 어떤 위대성을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냥 예배 시간 끝날 때 한번 외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만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깨달은 이후부터 매일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능력이 주기도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사도신경의 뿌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우리 성경 앞면이나 제일 뒷면에 사도신경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왜 사도신경이 되었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많이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이 신경이다 하는 것은 표준이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표준이 되려면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 중에 가장 최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이게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신 이러한 역사를 믿는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안에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어떻게 확증되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라는 뜻은 처녀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마리아에게 나는 모양을 취하심으로 태어나신 것이지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시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남녀간의 관계 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2장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마태복음 22장 42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느 인간의 자손으로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이 조상이고 그리고 그 조상 밑으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선조라고 생각하는 다윗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선조면 그리스도가 다윗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쓴 수많은 시 중에 메시아를 높이는 시구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발췌하셔서 다윗 자체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다. 이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 아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자기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칭할 때 붙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돈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많이 붙이는 부분이 많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보고 주라 칭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가 높냐 다윗이 높냐 누가 높아요? 그리스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다윗 당시 시대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분의 인격적인 그 칭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그 현재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느끼면서 예수님의 칭함을 주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 시대 때도 살아계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다윗 이전 시대 때도 살아계신 분이셨고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예수님은 살아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날 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당신 스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윗이 높여야 될 분이시고 아브라함이 높여야 될 분이시고 아담이 높여야 될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지금 예수님 직께서 직접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전반부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9페이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로마서 1장 3절 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3절 4절 이제 자주 이제 성경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어디 어디 하면 잘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루트를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형태를 띠시고 태어나시긴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근본 뿌리를 볼 때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다윗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확증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초반에 뭐라 그러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4대 성인이 아니라 당신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경배받으실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당신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신경의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도신경의 뿌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사도행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설교를 하는 설교 구문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 설교 구문의 아주 중점적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9페이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인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이 설교가 사도행전 이 설교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40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이었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그 기독교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건 너희들 알지 않느냐?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셨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어다니시고 엄청난 권위 있는 설교를 말씀하시고 이런 거 너희들 이미 아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고 예수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지. 다 알지. 불신자도 다 압니다. 예수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떤 메시지의 증인이냐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또 풀어내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 구약 성경 시편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인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구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구문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 시편 인용구문의 주체자는 다윗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시편 인용구문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묘는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지만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죽음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32절 이 예수를 우리가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만이 사도신경의 사도신경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 진짜 사도신경을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려면 감동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살아계신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역사상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서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그 머리에 수족을 메고서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사뿐만 아니라 또 현대시대에도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접하는 것입니다. 죽어 숨이 실제 멈추고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장례식장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체험하시고 지옥에 장로들이 많이 있더라. 지옥에 목사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다시. 예,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사람들과 부활과 차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에 오르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으시는 분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죽지만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점령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는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처음으로 설교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한 이 설교와 사도신경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과 사도신경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나온 그 모든 구문들이 다 사도신경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도신경 고백을 100만 번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잖아요. 사도신경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신경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예수님 복음서 말씀 그대로 100% 다 진리라고 믿고 예수님 설교 말씀 그대로 100% 믿는 분들은요 사도신경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신경이 전통적인 어떤 진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에 이제 좀 오해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어떤 부분이 사도신경 안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면 이걸 제대로 알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기독교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고백되어져야 될 찝어줘야 될 부분인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제 카톨릭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는데 마리아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 때 사도신경이 이 부분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셨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의 신성을 띠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식으로 카톨릭이 가리키는 것인데 그게 기독교랑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고 마리아는 인간으로서 은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마리아는 성모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는 신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의 몸 안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잉태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마리아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육신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고 마리아는 단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므로 그가 하느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 고백이 있는데 그게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 지극히 비천한 자를 하느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리아의 신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고 성경 어느 구문을 봐도 마리아의 신성에 언급이 없는 것인데 카톨릭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많이 해서 이게 이제 기독교랑 차등이 있다 이거예요. 차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절대로 마리아를 신성시하면 안 되고 마리아는 우리의 중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카톨릭에 마리아 중재설이라는 교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기에 우리는 너무 죄인이라서 마리아가 중간에 중보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선하신 마리아님을 성모 마리아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마리아뿐만 아닌 것이고 마리아 말고도 수많은 성인들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카톨릭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성인이고 그리고 또 바울이 성인이고 세인츠 바울 ST 이렇게 바울 그리고 세인츠 마테 세인츠 마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카톨릭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시복식이라고 해서 성인 이전의 단계의 사람들을 높여주는 의식을 카톨릭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카톨릭의 성인으로 인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점검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성인으로 추대되는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마더 테레사 여사가 성인으로 추대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되려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에 마더 테레사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더 테레사를 성인으로 추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인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건 맞긴 맞지만 성인을 숭배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 말고 마리아를 높인다든가 사람을 높이면 그게 하느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동정녀 마량이 나시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그 캐치가 되어지고 인식이 잘 성경대로 되어져야 제대로 된 고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동정녀 마량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내가 열두형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여기 지금 군대들 내가 점령하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이거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밑에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진짜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러면 예수, 내가 너 우리 메시아로 인정해볼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이러면서 막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십니다. 근데 안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세요. 왜 안 내려오세요? 예수님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고난을 성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주체자가 누구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에요. 고난의 주체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직접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 잔을 전혀 옮기시지 아니하신 것이죠. 옮기시지 아니하신 것이죠. 이 잔이 무엇이에요? 고난인 것이에요. 고난의 잔인 것이거든요. 고난의 잔은 예수님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풀어주려고 막 해요. 오히려 예수님 진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인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도 이제 풀어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손을 막 씻고 나는 이거와 상관이 없다 이러는데, 아무튼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볼 때 자살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었던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한 이 부분 여러분들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사도신경 고백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도신경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다.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에 우리나라 사도신경과 영어 사도신경이 다릅니다. 영어 사도신경에 그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사도신경을 공적인 고백으로 인정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영어 사도신경이 장로교 교리와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빼버렸어요. 빼버렸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신경에 이런 부분이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빠져 있냐면 영어 사도신경엔 He descended into hell.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옥 안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에 갔다 오셨다. 음부에 예수님은 계시다가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군요. 우리 한번 그 신약성경
베드로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는데 근데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 죽음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진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죽음이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자체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을 주관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 불멸성을 띈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데 그 성경에서 그 둘째 사망이다 이야기하는 그 죽음,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할 때 뭘 상징하냐면 그게 지옥에 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불멸의 영혼이 지옥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그 둘째 사망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영생이다라고 하는 그 영생은 뭘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어떤 영혼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졌을 때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있었는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가 계셨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음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이란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의 스올, 음부와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되어짐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이전에는 어떤 세계였는가? 그 세계가 바로 음부의 세계인 것인데 음부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비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돌봐주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 부스러기를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막 핥고 고통스러운 삶을 거지 나사로가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는데 부자는 음부 가운데 고통받는 곳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에 간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부 안에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쳐다보는 것이에요. 서로 쳐다보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부 가운데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죽은 자들이 안식하는 곳이거든요. 쉬는 곳이거든요. 쉬는 곳.
그럼 천국은 언제 가느냐? 천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옥에 있는 영들 중에 특별히 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들. 음부 가운데 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옥은 음부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음부. 그래서 그 음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짐으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가장 많이 이 성경 구문에서 인용되어지는 것이고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전 그것을 옳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실 때 음부에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빠져 있다. 진짜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뭐 굳이 그걸 고백을 한다 안 한다 그게 뭐 문제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영어 성경에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 본래 사도신경에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진짜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서 고백해야 되는지 깨닫고 사도신경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좀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중에서 그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기도 구문을 사용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예수님 명령이에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구문 가운데 어떤 구문이 있냐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은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주문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본래 뜻에 대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오늘 시간상 짧게 짧게 같이 좀 본래의 뜻에 대해서 이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은 공동체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인 것이거든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씩 나옵니다. 이거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의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본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만을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공동체 인식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기도 구문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그 공동체 전체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까지도 하는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의 유익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도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란 단어가 몇 번씩 나옵니다. 몇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주기도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라고 여러분 표현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딱 이제 생각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사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여러분들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이것이 원어로 보면 이 세 구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9절 10절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인식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9절 10절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는요 요즘 현대시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왕권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통치한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할 때 이 천국, 이 국이 나라 국자거든요. 요 천국,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왕권 통치 국가인 것인데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 왕국이 임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다. 이것을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의 왕권 통치에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통로가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질병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가난 가운데 빠져있고 질병 가운데 빠져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임하게 되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을 딱 생각하면 돼요. 에덴 동산에 질병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암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들 정신병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늙음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오직 기쁨만이 충만한 것입니다. 에덴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인 것이거든요. 기쁨이 충만한 그 나라가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내가 그걸 누리는 그거 그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는 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것이 주님의 왕권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과 주님의 왕권 통치와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백을 하게 되면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왜 명령하셨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주님의 의도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알고서 기도를 안 하는 것과 하는 것과 천지차인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꾸문이 있지만 최고의 기도꾸문은 바로 주기도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이제 전반부를 지나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인 것이고 이제 후반부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실제적인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주님 뜻입니다. 매일매일 금식하는 게 주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은 가끔씩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강구하면서 그것을 체험받으라는 의도가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딱 생각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지극히 작은 일, 충성해야 될 일, 이것을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우리 생각보다 더 넘치게 채우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 구문 중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12절 죄 지은 자라는 이 단어가 빚진 자라는 뜻이 원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돈 문제에 엮여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빚진 우리 주위에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력이 되면 좀 웬만하면 탕감해주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빚도 탕감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빚 탕감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 지금 주어지고 있는 쥐고 있는 그 빚의 그 빚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처리를 해, 다 탕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죄가 주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사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죄 주님 사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내가 누구 지금 원망하는 사람이 있나, 이것을 먼저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 어쩌다 한번 한 주에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걸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이란 이 단어가 유혹이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모든 악이 다 어디서 나와요?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자연 만물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도 이번 연도에 큰 태풍들이 다가올 것을 기상청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 네팔이 지진이 막 일어나가는 것이고 자연 만물이 지금 인간들을 그 멸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다. 인간들이 자꾸 문명화되므로 자연 환경들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자꾸 채우는 식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자연 만물이 인간을 대적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악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유를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에요? 그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고 그 유혹 가운데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먼저 뭐가 중요해요? 예방이 중요한 것인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예 유혹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맞닥뜨려서 유혹을 이기는 삶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혹 자체를 분별하고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삶. 그래서 어떤 음란한 사람이 있다라고 친다라고 하면 왜 음란한 사람이 음란한지 아십니까? 음란한 장소에 자꾸 가니까 음란한 것입니다. 음란한 환경 가운데 스스로 자기 발을 이용해서 거기를 걸어 다니니까 그 사람이 음란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혹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려면 그런 장소를 안 가야 되고자 하는 어떤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어떤 깨어있는 경각심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꾸 이제 생겨나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축복의 아주 지름길인데 왜 그러냐면 축복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예방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그리고 원어로 보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악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는 당신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통치권의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신의 나라와 권세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주기도문 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 이후 구문인 것입니다. 14절 15절 우리 이것만 우리 보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하고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잖아요. 주기도문이 응답이 안 돼요. 주기도문 하나만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응답이 되려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보고 누가복음 1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게 달라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마태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우리가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주기도문이 응답되어지려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원한이 없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지. 이 원한의 문제는 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용서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반드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땅 가운데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짓지만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면서 자기 죄도 사함받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점점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서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래서 난 기도하는데 주기도문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난 주기도문을 해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야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이 그 이 땅 가운데 어떤 기도꾼보다 제일 위대한 기도꾼님을 기억하시고 좀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 실천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축복뿐 아니라 하늘의 축복도 계속 쌓아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성경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례 형식적으로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아버지 주기도문 그냥 예배 끝날 때 건성으로 했었던 우리의 고백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고백 안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이 사도신경 안에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기도문 이 꿈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우리 주의 환경 가운데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채움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주기도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렸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죽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되어질 것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건성으로 고백되어질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입게 되어지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새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예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 우리 일용할 양식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아버지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혹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사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주기도문 귀한 뜻 알게 하심을 감사드려오며 아버지 위대한 고백들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